똑똑똑똑똑똑똑똑똑 구독. 뜨거운 물에 녹는 플라스틱 물라스틱. 와우, 단단해요. 이렇게 발로 밟아도 부서지지 않는 물라스틱, 이걸로 신발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신발 중에서도 하이힐. 우와,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물라스틱 만들기에 도전해 보려고 하는데요, 너무 오랜만이라서 네, 잘할 수 있습니다. 물라스틱을 녹여주기 위해 물을 끓여줍니다. 어느 정도 뜨거워졌다 싶으면은 그냥 냉큼 넣으세요. 조금 아깝네요. 먼저 이거 헬멧부터 넣을게요. 잘가 헬멧아. 여러분, 헬멧이 갔습니다. 이제는 망치를 보낼 차례입니다. 망치야, 안녕. 망치는 너무 오래 걸려요. 이게 두꺼워가지고 먼저 녹은 것들로 만들어 봅시다. 와, 여러분 진짜 위험해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뭐 그동안 설탕 공예도 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오씨 뜨거. 와, 이 정도의 뜨거움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려고 그러는 순간 아주 그냥 뜨거운 물을 뱉어버리네요. 이거 뭐 거의 제가 설탕 공예를 하고 있는 건지 물라스틱 공예를 하고 있는 건지 네, 착각이 될 정도로 매우 네, 비슷하네요. 모양을 잡아줍니다. 일단 제 다리 크기랑 이제 비슷한 정도로 만들어줘요. 자, 원하는 각도를 잡아서 굳을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찬물에다가 이렇게 넣으면 굳습니다. 빠르고 편리하죠? 좋은 세상이에요. 자, 벌써 요렇게로 하이힐의 기본 틀이 완성되었습니다. 하나 똑같이 더 만들어 볼게요. 똑같이 만들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만들어야죠 어떻게든. 네, 여러분 이제는 굽을 만들어 줄게요. 굽을. 굽을. 네. 그냥 만들면 됩니다. 어머나. 여러분, 신발이 너무 작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홈쇼핑의 쏘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요거 하이힐. 네, 여성분들이 많이 신으시는 하이힐인데요, 와우, 디자인부터가 벌써 엉성하죠. 네,
급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만들어서 그런지 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디자인, 밖에서 저런 걸 신고 다닐까라 어떤 눈초리를 받을 수 있지만, 근데 많은 분들이 뭐 저런 것도 입고 다니네, 어떤 네 뭐라고 하는 거야? 근데 무튼 유니크한 디자인입니다. 무엇보다 이 하이힐의 장점은 바로 소재인데요. 물라스틱. 물라스틱으로 만든 거예요. 이게 여성분들 하이힐 신다 보면은 잘 부서지잖아요, 이 굽이. 네, 잘 부서지는데 이거는 안 부서집니다. 정말 튼튼해요, 여러분. 그리고 무게가요, 정말 가볍진 않아요. 근데 뭐 신는다고 해서 불편할 것 같진 않습니다. 한번 제가 신어볼게요. 와우. 여러분 진짜 신어보니까 느낌이 남다릅니다. 걸음마를 처음 배우는 느낌이에요. 걸어다니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그만큼 뭔가 운동이 될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땅에서, 네, 책상에서 신었기 때문에 좀 불편했을 수도 있어요. 한번 땅에서 신어볼게요, 여러분. 네, 자, 신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뭔가 여러분들의 각선미를 살려줄 것 같지 않나요? 이 굽의 높이가 궁금하시다고요? 잠시만요, 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굽의 높이가 8에서 9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가 적당해요, 여러분. 하이힐은 네, 8에서 9cm의 굽이 적당합니다. 네, 인정하시죠? 자, 한번 걸어볼게요, 신나게. 걸음마 다시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여러분. 다 걸으실 줄 알잖아요? 그러면 신을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괜찮죠? 자, 이제 하이힐의 어떤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바로 계단이죠, 계단. 계단을 한번 올라가 볼게요. 많은 여성분들이 하이힐을 신은 상태로 계단을 올라가다가 다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가 걱정이 됩니다. 무사하길 바라며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계단에서는 신지 마세요. 그냥 네, 쉽게 뭐 다른 신발을 준비하던가 이렇게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가격이죠. 가격은 59,900원. 네, 먹고 살아야죠, 그쵸 여러분? 네, 여러분 마지막으로 주의하셔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물라스틱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열에 약해요. 열에 약해서 이게 여름에 신고 다니다 보면은 하이힐인데 어느 순간 슬리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잘못하면은 발과 물라스틱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물라스틱 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골치가 아파요. 제가 옛날에 장갑을 이렇게 물라스틱을 이렇게 손에다가 붙여가지고 장갑을 만들었었는데 정말 골 때렸습니다. 어떤 그런 상황을 네, 막을 수 있길 바라고, 또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은 이거를 녹여가지고 네, 다른 걸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냥 좋게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 네, 구매하세요. 그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홈쇼핑의 쏘시였습니다. 그럼 안녕. 와우, 사세요 이거. 좋아 좋아 좋아. 시우 시우 시우. 쏘시지 쏘시지. 내가 쏘시지. 자, 여러분 사뿐사뿐하게, 어이구야, 어이구 어이구, 굉장히 굉장히 사뿐사뿐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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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자, 여러분 겁먹지 마세요. 겁먹으면 큰일 납니다. 네, 겁먹지도 마시고 너무 이제 자만하지 마세요. 네, 둘 다 위험해요. 해가지고 이제 네, 올라갑니다, 여러분. 자, 올라왔습니다. 거의 기어서 올라왔어요. 아이고 아이고. 걸어볼게요. 오! 그냥 끌고 다니는 수준. 네. 어이!